안녕하세요. 이번에 할 애플아케이드 게임은 주키퍼 월드라는 퍼즐 게임입니다. 25개의 스테이지와 새 동물 호랑이가 추가되었고요. 동물원 청소의 날 이벤트가 랜덤하게 나온다네요. 랭크도 19까지 올릴 수가 있습니다. 기타 퍼즐 힌트 해제 기능 등도 포함되었다는데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데일리 보너스는 챙기셔야죠. 오랜만에 의뢰가 들어왔어요. 캠핑카를 사달래요. 캠핑카는 스테이지 265까지 클리어해야 구입 가능합니다. 옆에 하마 놀이기구도 생겼어요. 빠르게 클리어하고 올게요. 주키퍼 월드는 간단한 누린 매치 3 퍼즐을 풀어서 전 세계의 하나뿐인 동물원을 갖고 가는 게임이에요. 원장 및 방문객의 의뢰를 들어주면 동물원 랭크가 올라 흰뺨 검둥오리 가족과 삼색털 고양이가 놀러 오거나 동물원 확장, 동물원의 커스터마이즈 요소 추가, UFO로 동물원 내 상공을 산책할 수 있게 되는 등 동물원 인기가 높아져 주키퍼 라이프를 즐기는 방법이 점점 늘어납니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스테이지는 총 25개로 전체 275개의 스테이지가 생겼고 계속 추가한다고 하네요. 이번 업데이트에서 새롭게 등장한 퍼즐은 바로 유령 동물인데요. 유령 동물은 같은 유령을 배치하거나 폭파시키면 제거가 됩니다. 유령을 자세히 보면 어떤 동물인지 알 수 있어요. 위 영상에는 원숭이 유령처럼 보이죠? 스테이지 261에서 생겼어요. 아마 계속해서 나올 블록일 듯하네요. 자, 이제 캠핑카를 구입할 수 있겠네요. 새로운 서포터 로즈 공주입니다. 캠핑카는 특별할 것 없습니다. 상호작용 안 돼요. 270 스테이지를 클리어하면 서커스 전시장과 호랑이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서커스장을 구입할게요. 여기에 호랑이를 배치할 예정입니다. 호랑이도 구입하고요. 저번에 코인을 많이 벌어놔서 어렵지 않게 구입할 수 있었어요. 새로운 서포터 바롤로 14세군요. 랭킹을 올리는 가장 좋은 법은 역시 동물 업그레이드입니다. 빠르게 호랑이 3마리 업그레이드를 합니다. 드디어 랭크 19입니다. 랭크 19가 되면 UFO와 럭셔리 게이트를 선물로 줘요.
UFO는 탈 수 있어서 동물원 전체를 조망할 수 있어요. 시원시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스테이지 도전을 시작할게요. 빠른 편집 영상입니다. 스테이지 도달, 새로운 퍼즐 스테이지 곧 공개. 과연 다음에 나올 동물은 뭘까요? 수련자는 스테이지 285에서 주나보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자 300이 되어서 너무 기뻐요. 감사해요. 더 좋은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애플 아케이드 화이팅!